주말에 이렇게 되니까. 아, 언제서 왔어? 왔어? 너무 반갑습니다. 돌아온 거야? 특히 올해가 우리 전기가 그때 이렇게 되면서 아마 33주년 되는 것 같아요. 벌써 33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 원로서에 앉아 계시는 선배님들께서 이제 이 회의를 한 4년 후에 모임을 해서 오늘이 이제 29주년 차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인정을 또 새로 만나니까 아마 이런 말이 생각도 합니다. 헤어짐이 곧 새로 만남의 시작이다 하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다 오시지는 못해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아마 거의가 옛날에 근무할 때 그 시점에 네가 어땠느니 아마 그런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만의 비밀 이야기도 되고 또 그것이 우리를 돈독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앞으로도 오늘 이 아까 저기 서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모임에 최고로 젊은 사람이 원래 한갑이랍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만들어주신 우리 어른들하고 또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주신 우리 이 회원 여러분들하고 또 이 모임을 이제 준비한다고 많이 그 이 현실적으로 이제 운영 멤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든 분들한테 잘했다고 고맙습니다 하고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이제 29주년 차 되지만 앞으로 욕심 같아서는 한 50주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건강들 하시고 건강이 돼야지 모든 것이 되는 거니까 건강들 하시고 이 모임에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모임이 아, 참 멋있었다 라는 생각을 모두 갖고 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준비하는 멤버들이 여러 가지 재미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즐기시고 많은 대화 나누시고 많은 웃음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지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채우셨습니까? 예. 이왕이면 다 일어나서 하시죠. 일어나서 이왕이면 일어나서. 네네. 자, 오늘 우리 29주년 사회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29주년 총회가 적어도 1차 목표 100주년까지 아마 분명히 그 중에서 여기서 그 참석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박수로!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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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전기가 생긴 지가 52년 전인가 생겼는데 내가 이제 회사 금성전기가 이제 없어지기 얼마 전에
서정욱 박사를 연구소장으로 모시고 한 1년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금성전기 사람들이 참 순수하다. 정말 순수하다. 이래가지고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가 이제 없어진 지 32년 됐나요? 32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 순수한 마음, 회사에 대한 아무 거침없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 이런 모임을 유지하기가 된 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저 오랜만에 만나서 이게 보니까 모든 게 하얗고 주름 쭈글쭈글하고 누가 선배인지 누가 후배인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백정환입니다. 제가 아마 4년 전에 2018년도에 감사 그때 보고를 드린 후 코로나가 닥쳐와가지고 그동안에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뭐 별 사항이 별로 없었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2년도 그 유인물 셋째 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전년도부터 이월된 금액이 753만원 정도 뭐 그래 돼 있었고 한 해의 수입 지출을 통해서 잔액이 788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 내역이라든가 지출 내역을 보시면 예년과 동일하고 주로 이제 저희들의 수입은 차안주금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주로 가장 큰 금액이 화환, 그러니까 저희 그 회원분들의 경조사, 뭐 그 금액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 뭐 워낙 컴퓨터하고 휴대폰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저 재정국장님하고 사무총장님하고 계속적으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출할 때마다 저희한테 또 컴퓨터로 다 올리기 때문에 뭐 그러한 저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적정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산 봄산에 왔고 10월 달에 관계산 가을산에 했습니다. 그리고 25주년 기념으로 송년회경 음악회를 2019년 12월 12일 날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모임 못 갔다가 이제서 도대체 코로나 끝나서 2022년 7월 1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회장단 모임이 2020년 7월 달에 있었고 22년 10월 달에 관계산 가을산에 있었습니다. 23년도에는 4월 달에 이사회, 5월 달에 청계산 봄산행, 10월 달에 관계산 가을산행, 11월 6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오늘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지사항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보면은 코로나 기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했는데 20년도부터 이제 그 후원금들을 받아서 2020년에는 65만원, 21년에는 10만원, 22년에는 총 9명이 407만원을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우리 총회 말고 일반 회원들이 일반 후원으로서 31명이 472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해서 총회를 위해서 10명이 60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박수로 한번 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동종석에는 우리 빅텍 박승훈 회원이 송도 사업을 신수화해서 내년
4월 3월에 이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다음 회원들의 결혼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분자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식전 행사로서 우리 한국마술협회 고문 나오셔서 마술을 한 20, 30분간 20분간 보고 그다음 식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